보드레인저. 네, 리뷰 시작할게요. 저는 네 별로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집중력, 그러니까 뭐 눈과 손의 협응 능력 이런 걸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네. 이거를 많이 길러야 되는 저학년이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네. 이렇게 조절을 힘을 맞아요. 조절을 해서 네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크게 인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교실에서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 게임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아, 네. 그래서 결점 하나. 하나. 네. 진짜로 구슬이 많이 굴러가요. 우리 그래서 이 구슬 네. 사는 방법 알려드렸죠. 알려드렸죠. 네. 홈페이지 가시라. 네. 근데 이 소리가 예쁘고 요 순간 옮길 때 순간 집중을 하게 되긴 하니까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교실에 두진 않았어요. 이게 너무 또르르 또르르 굴러가가지고 저는 별점 하나 반. 하나 반. 네. 저는 설명에서 하양님이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잡지는 말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집중력과 차분함을 기르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단점이 너무나 잘 굴러간다는 거는 단점이고 정말 관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 둔다면 괜찮을까요? 네, 집이라면? 집에서 아이들과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 차분한 아이들이 안 하고요. 되게 네. 급한 애들이 나 모든 게임을 이기려고 아이들이 그 승부욕 때문에 네. 급하게 네. 하는 것들을 조금 차분하게 해야 된다라고 몇 번 지도를 해서 하면은요. 네. 저학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단점, 장점 앞에서 저는 2점, 두 개 반이요. 네. 저는 우선은 많이 이게 잃어버릴 것 같아서 교실에서 하는 건 저도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집에서 한다면 저는 구매 의사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어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난 한 개만 떨어뜨리고 싶을 때 그 손에 힘을 주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넣어야 할 때 뭐 한 개를 이렇게 넣어야 할 때 그 손의 힘을 본인이 조절하는 연습이 좀 될 것 같아서 네.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별점 두 개요. 네. 집에서 괜찮아요. 네. 네, 이게 떨어뜨렸을 때 탈락이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면 솔직히 잃어버리는 것도 잃어버리는 거지만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학년은 급하게 하다 보면 다 탈락. 다 탈락. 그렇죠. 저는 탈락. 네. 네. 이러면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주워가서 다시 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을 네. 바꾸면 그래도 네. 애들이 좀 흥미를 갖고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원 규칙대로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별점 5개 중에 한 3개? 가장 우아하셨어요. 전 이거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좀 뭐 좋아하려나 했는데 진짜 많이 좋아하고 지금도 애들이 많이 좋아해요. 이 게임을. 네. 그래서 좀 의외다 싶긴 한데 이게 사실 잃어버리기가 쉬운 건 맞아요. 그런데 검사를 잘하면 돼요. 애들이 낼 때 다 있는지 확인을 해서 끝까지 추적. 네. 이렇게 모서리가 좀 부서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것도 팔아요. 시험관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전 알사탄증 같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또 이거 별 반개도 주기 어렵지만 애들이 좋아하니까 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개 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